삼성화재배 16강전 둘째 날 경기 박정한 구단과 중국 탄샤오 구단의 맞대결입니다. 탄샤오 구단은 93년생 박정한 구단하고 동갑입니다. 박정한 구단이 2006년에 입단했거든요. 만 13세에 입단했기 때문에 꽤 빠르다고 할수 있는데 이 탄샤오 구단은 2004년에 그러니까 만 11세 때 입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한 구단보다 처음에는 더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할수 있죠. 중국에서는. 그리고 중국 랭킹 1위도 찍었었습니다. 그것도 만 19세 때. 그러니까 20살 되기 전에도 이렇게 찍었었는데, 세계 대회에서는 그렇게 성적을 내지 못해서, 2017년이 돼서야 출남배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 박영훈 구단을 이기고, 우승을 했는데요. 그게 유일한 세계 대회 우승입니다. 그리고 박정한 구단하고는 초반에 좀 이겼다 졌다 이렇게 좀 했었지만은, 그 뒤로는 박정한 구단한테 일방적으로 많이 밀려서 지금 박정한 구단 기준으로 13승 4패 굉장히 많이 이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한 6년 동안 박정한 구단이 6연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한 구단한테 잘안 된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동갑내기 기사니까 박정한 구단이 약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젊은 기사 중에서 잘 두는 기사들한테 이제 조금 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곧 또래 기사들 중에서는 박정한 구단하고 대적할 만한 기사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박정한 구단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이 됐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손쉬운 승리였는지 한번 바둑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박정한 구단의 흑번인데요. 사실 첫날 경기 4경기에서 백 잡은 사람이 다 이겼습니다. 신진서 구단을 비롯해서 나머지 경기들도 다백 잡은 사람이 이겼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범위 6집 반이기 때문에 중국처럼 7집 반이 아니라서 6집 반에서는 백하고 흑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공지능도 0.2집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고 그러기 때문에 0.2집 때문에 이기고 지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도 첫날 우연히 그렇게 백 잡은 사람이 다 이겼고, 사실 둘째 날 경기에서도 이 바둑을 빼고는 나머지 바둑은 다백 잡은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박정한 구단이 흑번이라 이거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자, 여기에서 요술을 약간의 실착이라고 인공지능은 얘기해요. 좀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승률 조금 까먹었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조금 까먹은 거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요 자리가 올수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래로 오면 여기 와봐야 별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 아래로 왔어야 되는데 요쪽 그 다가오는 게 없으니까 근데 실전에는 이렇게 위로 오니까 다가왔을 때 이거 받아주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손을 빼자니 나중에 날일자가 오고 그러게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게 조금 손해인데 사실은 이 손해가 문제 아니라 얘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은 이제 이 자리가 블루스팟이고요. 이 자리가 아니라도 이렇게 두 칸을 벌리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가오던가, 아니면 요거 한번 응수를 물어보러, 요 자리 응수를 물어보러 오던가, 아니면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 빤히 보이지만, 요렇게 하나 붙여놓고 둘 거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느슨해요. 이렇게 둔 거는. 여기 느는 바람에 백한 이게 한 번만 밀고, 이쪽을 붙여서 교환한 다음에 여길 다가오니까 흑이 발빠른 포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 오고 요 날짜를 다한 게 너무 백으로서는 좀 쓰라린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붙였는데 이거 왔을 때 요거는 조금 뭐 심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건 뭐 취향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그것도 취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원래 이 중앙 이쪽을 갈수하는 게더 맞는데 여기 뒀을 때 사실 박정우 구단 이렇게 씌웠으면은 초반이지만 꽤 좋습니다. 아 여기서 바로 이 응수타진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라고 이거 끊을 때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다음에 이걸 둘때 이렇게 밑으로 젖히는 순간에 이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밑으로 젖히는 게 조금 더 좋아갖고 요 백대마 조금 약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나 단수치고 이렇게 건너붙이는 백점을 줄수 있는데 이건 못 끊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여기를 이렇게
축으로 몰 수도 있고, 축은 안 되지만, 이걸 한 다음에 이제 이거 나오는 게 있고, 여기 또 하면은 이게 괴롭잖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밀어도, 여길 두면 이때는 축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못 끊는 거고요. 그래서, 요 자리를 이렇게 하나 한번 해두는 게, 그럼 이제 흙은 여기를 밀고 이쪽을 둘때 이렇게 둬서 이런 식이 바꿔치기가 되는데, 이게 흙이 꽤 좋다는 겁니다. 초반이지만 흙이 한집 정도는 좋은 바꿔치기. 이런 건데, 요거를 안 하고 이렇게 뒀거든요. 요걸로 인해서 여기서 백이 제대로만 뒀으면 맨 처음에 출발점, 그러니까 백이 0.2집 좋은 거 있죠. 고용세로 돌아갈 마지막 찬스가 있었습니다, 백한테. 근데 그게 이 자리거든요. 요 급소를 둬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받을 때 이걸 나와서 여기를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이쪽 뒤로 후퇴라면은 결국 위아래 끊는 단점이 있으니까 위쪽을 지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고 빠지면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면 여기를 이제 건너붙여 놓고 뒷맛을 남겨놓은 채이 우상기를 두는 거로 이게 백이 한 0.23집 정도 좋은 형세가 완전 원위치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게 백한테 마지막 기회예요. 중국의 장쉐빈이라는 해설자가 있잖아요. 프로기사인데. 이수를 못 둔, 이 치중하는 이수를 못 둔, 이수를 패착이라고 그랬어요. 야, 이게 패착이랍니다. 사실 이대로 백한테 이렇다 할 반격의 기회가 안 오긴 건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여기 입구자로 붙였을 때 이렇게 날을자로 두는 건 많이 두는 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공지능이 이걸 들여다보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들여다봤다고 이걸 패착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이 정말 인공지능처럼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두는 건 예전에, 뭐, 이런 책들 있었죠. 뭐, 1급의 수법,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좋은 행마라고 했던 거거든요. 호구되는 모양에서 급소가 돼갖고, 예를 들어, 이렇게 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두터워지는 거다. 또, 이렇게 젖혀도 끊을 수도 있고, 그냥 밀어도 똑같죠. 이렇게 되는 게 있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수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 박정우 구단이 이쪽 어디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이 귀쪽의 뒷맛과 다른 진행을 다르게 진행되는 걸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요 자리가 놓이면 이제 젖히는 것도 가능해지죠. 젖히고 이쪽을 이제 보강을 하면 젖히고 이렇게 밀어대고 여기 있기만 해도 이렇게 뚫는 건요. 이두 점이 잡히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요수를 둔 건데 이때 뒤늦게 요걸 하나하고 여기를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뒤로 후퇴해 버리니까 이 아래쪽에 백돌이 너무 약해졌죠. 가볍게 탈출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렇더라도 백이 여기서 이건 따야죠. 이걸 아낄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은 흙이 이제 좌변을 살러 이렇게 이쪽을 두는 그런 바둑이 되는 건데, 이거는 백이의 한 집에서 한집반 정도 불리하긴 하지만 긴 바둑입니다. 근데 이거를 탄샤오부단이 아껴요. 이걸 아끼는 이유는 있죠. 백이 나중에 이런 자리가 선수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선수가 돼서 사는데, 선수가 되면은 흙도 여기를 받기는 좀 뭐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은 이걸 나오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여기를 빠지던가, 욕을 따던가 하는 게 있어서, 욕이 아깝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렇게 먼 훗날을 볼 생각하지 말고 땄어야 됩니다. 이거를 교환을 안한 거는 큰 실수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백의 승률이 뚝 떨어졌는데, 사실은 흑이 이걸 이어야 요 자리 실전에서 이제 여기를 나갈 때 이거를 밀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야 이 실수를 응징하는 게 돼서 승률 70몇 프로가 되는 건데, 아직 박정우 구단이 끝낼 생각이 없는지 그냥 같이 도줍니다. 그리고 여기 급소를 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 늘어서 양쪽을 공격하는 거와 이쪽을 젖혀서 이쪽만 공격하는 거. 이걸 맛보기로 한 건데, 일단 이걸 축으로 몰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걸 젖혔을 때, 여기서 이걸 젖혔을 때, 백이 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서로 안 두고 있잖아요. 사실은 원래 백합도 이런 거 다지 말고 그냥 꽉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안 있고 여기서부터 공격을 했는데 박지원 구단은 이 돌을 통으로 공격하는 게더 낫다. 여기에 있고 이렇게 슬슬 보는 것보다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뭐 이원진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백이 이걸 빨리 붙여서 이렇게 놓고 살자고 해야 돼요. 이게 맥점이긴 한데 이렇게 뒀을 때 이걸 끊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두면 흑은 이거하고 요거 따내는 걸 이거 선수한 다음에 근데 이렇게 따내지 않겠죠. 백은 이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두면 흑이 이쪽을 나올 수,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와서 이쪽을 갖다가 지키면 뭐 백이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긴 바둑이죠. 한집반 정도 불리합니다. 한집반 정도 불리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치면 여기 실리를 챙겼으니까 뭐한집반 정도 그 정도인 건데 이거를 이렇게 둬서 이 단수를 얻어맞고 이걸 따니까 이 두텀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요거 둘때 여기를 따보니까 귀에서도 이득을 엄청 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백의 승률이 15% 뭐 이런 정도로 뚝 떨어져요. 이 대마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요거 하나 선수하더니 부쳐끌기로 일단 살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흑이 여기를 치중해서 잡으러 가는 건 무리수예요. 여기 끊기는 게 있어갖고 요한정과 요쪽이 양쪽이 맞보기가 돼서 이제 무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중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두고 여기를 밀고 나오기만 해도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친다든가 여기를 씌운다든가 하면은 이쪽이 무사하지가 못해갖고 요 치중하는 수는 안 된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냥 지켜놓으면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 패를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여기로 움직인다든가 이거 움직이는 건 당장 안 되죠. 요쪽에 노린 다음에 이쪽에 한다든가 해서 이게 백이 흑이 가장 무난하게 좋은 건데 박정우 단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걸 젖혔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고 여기를 끊었는데 늘고 이렇게 둘때 여기서 이걸 움직일 때까지만 해도 박정우 단이 아까보다 승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승률이 80몇 퍼센트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딸때 있고 여기를 둘때 받고 요거 씌웠을 때 이거를 나온 때 원래 백은 여기를 이렇게 젖히는 게 정수인데 이걸 안 젖히고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흑도 여기를 원래 뻗는 게 정수예요. 이 자리가 모양이 급소거든요. 그럼 여기를 뻗어야 백이 있고 이쪽을 싸울 수가 있는 건데 실제는 여기를 패를 따니까 백도 여기를 젖혀야 돼요. 이 자리가 모양이 급소입니다. 근데 요거를 안 하고 이렇게 받아주고니까 백감을 다시 하니까 결국 이제 흑이 요걸 하고 그리고 나서 패를 땄을 때 지금도 백은 이걸 이쪽을 둬야 돼요. 여기가 더 커요. 근데 실전은 여기를 치중을 하고 여기를 나오니까 바둑이 갑자기 대변화가 됐어요. 박지원 구단이 이 타이밍에 아까까지만 해도 열심히 패싸움을 하더니 이거를 둔거 패싸움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되면은 이한 점이 축이 안 된다.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게 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단수가 돼서 이렇게 밀고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됐으면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깔끔하잖아요. 상대방 돌을 잡을 때는 뒷맛 없이 깔끔하게 잡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좋은데 이걸 두니까 여기를 둬서 이제 아까 패싸움한데 이렇게 둔 거고 이것도 그냥 양단수 쳐서 잡는 게더 낫습니다. 깔끔하게. 실전은 여기를 늘어서 바꿔치기를 했는데 아, 여기 귀를 잡고 요런 수도 사실은 급속이긴 한데 별로 좋은 수가 아니고요. 이게 다 잡히면 원래 개가가 안 돼요. 탄시아보다는 이 돌을 살렸어야 되는데 뭔가 나도 이만큼을 잡았으니까 요거 버려도 얼추 개가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한 건데 이쪽 흑돌은 공배가 좀 있어도 이게 한몇 집입니까? 20. 한 30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백이 여기서 살았을 거와 비교하면 이게 뭐 30집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요거 잡은 거는 요쪽하고 맞보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환이 된 거라서 백이 특본기 전혀 없어요. 오히려 흑이 더 집으로 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다가왔을 때 이렇게 붙여서 나올 때 사실은 이수가 마지막 패착 같은 수예요. 한번 젖혀서 응수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둔다고 이걸 살릴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단수를 칠때 이렇게 두면 이렇게 요 자리 씌움으로 연결해도 안에서 못 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고 요걸 들여다보고 요 자리 두면 요돌이 이제 좀 살리려면 고생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처럼만 두면 잡힐 걱정은 사실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거 인공지능처럼 두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여기를 막은 다음에 이게 끊는 것도 선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이런 거 하나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해놓으면은 잡힐 돌이 아닙니다. 미리 이런 거 하나 해놓기만 하면은 잡힐 돌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백은 뭔가 잡힐 돌은 아니지만 뭐 박정원 구단이 인공지능이랑 똑같이 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한번 승부를 걸어봤어야죠. 실전은 그뭐 우리 많이 하는 얘기 있죠. 안뭐 굶어 죽으나 뭐 맞아 죽으나 뭐뭐 매한가지다 그러는데 이거는 굶어 죽는 작전으로 나간 겁니다. 사실 여기서도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잡아두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나 이렇게 잡는 게 이쪽은 들여다봐도 잘안 잡힙니다. 이렇게 둬도 이쪽 나가면은 안 잡힐 쪽이라서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됐나요? 여기 밀었는데 이수가 이제 최후의 최후 패착 같은 그런 거죠. 일단 어쨌든 간에 예, 버리더라도 키워놓고 뒷맛을 좀 남겨놨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뛸 텐데 이게 씌워서 이걸 잡으러 가는 수가 이때 요거 하나 젖혀놓고 이런 식으로 오면은 요거 받아야 되거든요. 돌이 왔으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둬서 요쪽하고 이제 바꿔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바꿔치기가 되면은 실전보다는 이게 조금 나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나가고 늘면 여기 있고 이을 때 이거 뚫으면 요거 할때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면 이거 있다 이었다가는 잘못하면은 이제 다주는 수가 생기니까 이 백대마가 아니 흑대마가요. 그래서 요걸 둘때 이걸 들여다보면은 이건 요렇게 양자한 수쳐서 바꿔치기 하고 요거 두면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흑은 이만큼을 먹었고 백은 여기를 이제 틀어 막았다고 봐야 되니까 이쪽을 틀어 막고 여기를 다 집으로 만들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백이 불리하죠. 한세집 반은 불리한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 찬스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요거를 놓치고 이렇게 찔러서 자충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뭐 여기서 진짜 아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이쪽을 둬서 이렇게 살리고 여기 상병까지 챙겨서는 끝났어요. 승부는 끝났는데 뭐 탄시아구단도 아쉬움이 있는지 계속해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는 거라 그런 거는 이렇게 단축이 밀고 나가면 안 잡히니까 여기 밑으로 근거를 없애러 온 건데 여기 둔 수는 뭐 묘수긴 한데 그렇게까지 묘수를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박정원 구단이 그렇게 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두고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서 상변을 예, 요거 조금 이득을 보고 예, 이득을 보고 밑으로 둬서 이렇게 둬서 이제 이 넙점을 잡았거든요. 다시 단추쳐서 이거 이으면 제일 알기 쉬워요. 근데 박정원 구단은 요거 이은 다음에 나중에 이런 끝내기가 여기를 끊으면 이 석점을 그냥 줄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억울하다. 그래갖고 박정원 구단 특유의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수 있죠. 그 따기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변에 큰데 요거 저거 예, 우변 선수하고 하변에 여기를 이렇게 둬서 이 석점까지 잡아놨어요. 이게 큰 자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따니까 여기 씌워놓고 따니까 결정타를 한방 날립니다. 사실 지금은 박정우 단이 이미 많이 이겨서 제일 알기 쉬운 건 이렇게 둬서 이걸로 백이 한 반면 한 15집? 그러니까 덤 죽어도 박정우 단이 한 8-9집 정도는 최소한 좋은 그런 바둑이 되는 건데 여기서 진짜 멋있는 기분 좋은 통쾌한
아, 마지막 결정타 한 방을 날립니다. 바로 여기 끊는 수인데요. 처음에 이수가 뭔가 그랬어요.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걸 두고 이렇게 칠때 이으면 다 잡히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맞는데 이렇게 됐다가는 이 양단수를 얻어맞아서 이걸 따면 이렇게 따내는 게 되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쪽을 따는 거는 이거 따고서 이쪽이 중앙에 이제 들어온다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또. 그럼 이걸 다시 도로 됐다는 것까지 나오니까, 아, 이 좌변의 백대마 전체가 또 약간 위험해지죠. 물론 여기 하고 이렇게 되면 살겠습니다만, 2점 떨어지는 것도 남고 그러니까는 손해가 엄청나죠. 그래서 일로 다치는 건안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다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걸 두면, 이것 할 때, 요렇게 뭐 나온다든가, 하면은 모양이 좀잘안 나옵니다. 그 백이 모양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둬도 여기를 끊기는 순간에 양단수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걸 둘때 여기 양단수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 끊은 결정타 한 방으로 탄샤오부드란이 다음에 바둑을 두기 완전히 의욕 상실하게 만드는 바둑을 두기 수 없게. 다음 수를 못 두게 만든 결정타 한 방입니다. 자, 이 수를 넣어서 이제 박정구단이 이겼고요. 아, 탄샤오구단 여기서 도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두 기사 간의 승차가 14승 4패.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구단이 8강에 진출했는데, 8강의 상대가 누구냐? 레인샤오입니다. 레인샤오한테는 박정구단이 3승 5패로 역대전적에서 밀리는데, 2년 전 삼성화재배에서 박정구단이 많이 불리했던 바둑을 끝내기 위해서 역전시켜갖고 두 집안을 이겼던 적이 있거든요. 그 바둑은 진짜 엄청 많이 불리했었는데 끝내기에서 렌샤오가 형세판단 착오를 일으켜서 손해를 많이 보더니 박정우단이 이겼었습니다. 다시 또 삼성화재배에서 또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렌샤오단이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박정우단의 승리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